사과 맛, 딸기 맛.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엔다캐드의 2D 스케치와 복제, 로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본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뒤쪽에 슬라이서 큐러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사용하는 치수는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대충 짐작한 치수입니다. 일단은 지름이 30인 원을요, 정가운데 0,0, 정가운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12인 작은 원을 이제 둘 건데요. 요 지름이 12인 작은 원이 4개가 필요합니다. 탑뷰로 보면, 자, 이 작은 원들을 이용해서, 네, 여기를 잘라서 없앨 건데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속성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0, 17, 얘는 여기가 0, 마이너스 17, 그리고 0, 17, 0, 마이너스 17. 이렇게 속성창에 위치 정보 정확하게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빼기입니다. 빼기. 남기고 싶은 도형은 여기는 커다란 원형이죠. 얘를 남기고 싶고요. 나머지 뺄 도형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적용.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단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이 친구를 로프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복제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 패턴 복제를 클릭해 줍니다. 위로 올릴 건데 정확하게 여기도 치수로 입력할까요? 네, 10. 정확하게 10을 올려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회전도 하겠습니다. 15도 회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얘를 순차적으로 패턴을 복제를 클릭 클릭 클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높이가 12cm 정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10씩 올렸으니까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한 번 더, 120, 요 정도 되네요. 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ESC 눌러서 명령어는 껐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단면이 완성이 됐는데요. 2D 스케치가 쭉 올라가 있죠. 앞에서 로프트에 대한 기능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프트 클릭해서 여기 있는 면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줍니다. 적용하면 자, 이렇게 도형이 나오는데요. 생성을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하면 요 스케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그 아이스크림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단면 2D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복제를 해서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으니까 여기 목깎이를 통해서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해주겠습니다. 이 모서리를 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적용을 눌러서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적용.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나무 막대기는 진짜 그 아이스크림의 나무 막대기를 꼽을 예정이어서 나무 막대기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쪼면 되고 높이는 65. 자, 그래서 이 두 도형의 위치를 정렬로 잡아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네, 가운데 정렬하고 이 위쪽에 눈에 보이게 위쪽에다가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에서 빼기죠, 빼기. 남기고 싶은 도형은 이 아이스크림, 빼고 싶은 도형은 여기 적용. 그러면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델링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에서 선택한 것만 내보내겠습니다. STL로 내보내기. 자, 큐라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 슬라이스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안쪽에 지금 이 상태로는 사과 맛입니다. 사과 맛. 하얀색으로 이 상태를 그대로 하나 먼저 뽑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색을 바꿔서 바깥에 딸기 맛이죠. 네, 색깔을 다르게 출력해서 하얀색 사과 맛과 합체할 예정인데요. 이 모델링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대신 모델링의 사이즈를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네, 높이는 그대로 두고요. Z축은 높이 그대로 두고 XY만 110으로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얀색 출력물하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수 모드에 보면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이라는 게 있죠. 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뽑히냐면요. 이렇게 쭉 외곽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은 빨간색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맛, 딸기 맛. 좋아.